지난 시간에 뭐 정리했어? 개체군이랑 군집 정리했었죠? 요거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체군 정리했으니까 오늘은 뭐 군집을 정리할 차례다. 개체들이 모여서 동일 종의 집단,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군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 개체군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군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체군들이 서로 모여 있게 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 뭐가 생기냐면 생태적 지위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된다든가 이런 유기적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군집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뭘로 나눠볼 수 있어? 뭘로 나눠볼 수 있어? 그 역할에 따라서 군집을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나요? 군집을 나눈다면 뭐가 있었어? 생산자가 있어. 우리 첫 시간에도 했잖아요. 또 소비자가 있었고, 그 다음 뭐 있었어? 구매자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었죠. 그쵸? 역할만 우리가 간단히 생산자라고 하면 뭘 하는 것들을 생산자라고 해요? 뭘 생산자라고 합니까?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기물 합성할 수 있는 친구들을 생산자라고 하고, 소비자는 뭘 해요? 말 그대로 유기물을 소비하는 친구들이야. 유기물을 소비하는 친구들이야. 왜냐하면 유기물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분해자는 뭐예요? 유기물을 뭐하는 친구들? 분해하는 친구들. 유기물 생산하니까 생산자인 거고, 유기물 소비하니까 소비자인 거고, 유기물 분해하니까 분해자인 거. 알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관계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 유기물 합성한 친구들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식물. 소비자는 우리가 동물 이야기하는 거고, 분해자는 균류라거나 세균 같은 것들. 이러한 친구들이 분해자에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원생생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골고루 이제 퍼져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얘네들이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각각의 생태적 지위에 따라서 그 역할을 좀 달리하게 되니 우린 이 관계를 뭘로 정의하냐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거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한 형태를 그물이라고 하는데 먹이 사슬부터 우리가 본다면 가장 먼저 뭐가 있고 가장 먼저 생산자가 있고 이 생산자를 누가 먹고 살아? 소비자. 소비자 먹고 사는데 그 소비자의 단계에 따라서 1차 소비자.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있고 2차 소비자. 그리고 이 뒤에 뭐 3차 소비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먹이 사슬.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먹이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먹이 그물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게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얘는 이렇게 먹고 얘는 얘랑 얘 먹고 얘는 얘랑 얘랑 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게 우리는 뭐 이걸 뭐라 그래?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마치 촘촘하게 얽혀진 그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 앞선 내용에서 이제 우리 개체군의 밀도를 우리가 봤었잖아. 여러 종들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럼 이 군집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해서? 식물은 뭘 이용해서? 방형구라는 걸 이용해서 방형구라는 걸 이용해서 식물의 군집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돼요. 알겠습니까? 방형구라는 게 뭐냐면 방형구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촘촘히 이제 그물 이렇게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10 곱하기 10 으로 총 이제 100칸을 만들어서 이제 형성을 해요. 방형구 같은 경우는 방형구는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밀도 빈도, 피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자, 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밀도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자, 전체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 대한 개체 수로, 어떤 특정 개체수로 우리가 밀도를 구하고요. 그러한 밀도를 구한 가운데 상대 밀도, 전체 DNA에 들어있는 면적 가운데 어떤 특정 종이 가지는 면적에 대한 개체수에 대한 걸 우리는 상대 밀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빈도라는 건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빈도는 전체 방형구 수에서 전체 방형구 수에서 이때 개체가 등장하는 실제 방형구의 수 등장 방형구 수 등장의 어떤 그러니까 출현 방형구 수 수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피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피도 계급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건데 피도 계급. 자, 피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 전체 방형구 면적에서 전체 방형구 면적에서 자, 어떤 특정 개체 차지 면적 방형구에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피도를 구해주게 돼. 근데 이제 솔직히 빈도나 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미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여기 되고 피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면 피도 계급이라고 하는 피도 계급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줍니다. 1부터 5등급이 있고요. 피도 계급
또 간에 계급이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출연을 더 많이 하는 게 요거 필요 계급이 높은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형물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밀도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대비 개체 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될 경우에 여기는 전체 면적 네 칸 중에 개체가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등장했잖아. 그럼 3으로 계산해 주는 거지. 다음은 빈도입니다. 빈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출현 방형물의 수를 구해주는데 여기는 한 개 출현이 하나 있고 여기 주황색이 두 개 출현이지만 방형물의 숫자로 보자면 한 개잖아. 그럼 전체 방형물 몇 개? 네 개 중에 두 개의 방형물이 출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 P도 전체 방형물 면적에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인데 두 개 방형물을 차지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두 칸을 차지할 수 있는 전체의 얼마? 2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 정도면 피도 계급으로 계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피도 계급 4 정도가 되어주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면적 대비 이 개체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개체들 간의 이런 비교 분석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방형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줘야 될 건 세 가지. 개체들 간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개체. 자, 우점종. 희소종. 그리고 지표종. 개체 공간에 이러한 종이 여러 종류가 있을 때 그 안에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개체 수가 많아 적어. 그렇지. 출현 빈도도 개체 수도 많은 친구들. 개체 수도 많고 출현 빈도도 많은 친구들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 머리,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더라라는 거죠. 다음은 희소종. 말 그대로 희소하다라는 거예요. 개체 수가 많아 적어. 개체 수가 굉장히 적죠. 개체 수도 적고 차지하는 면적 또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아무래도 뭘 해야 되는 거야? 개체 수가 적다 보니까 희귀한 친구 되는 거지. 희귀한 종이 뭐가 되는 거야? 희소종이 될 수 있는 거고. 지표종은 뭘 나타내는 거야? 귀, 생태계, 군집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지표 범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지표종 같은 경우에 몇 가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몇몇 지으류라거나 동물 중에서는 뭐 있냐면 맹꽁이 같은 거. 두꺼비 아니에요. 맹꽁이입니다. 맹꽁이 본 적 있나요? 두꺼비는 되게 많이 봤겠지만 맹꽁이는 굉장히 볼록하게 생겼는데 흙하고 진흙 속에 이런 거 들어있거든. 이런 맹꽁이. 펄쩍펄쩍 잘 뛰지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왜 이름이 맹꽁이냐면 울 때 맹꽁 말 부르거든. 암컷 수컷이 맹 하고 울면 암컷이 꽁 하고 울고. 그래서 맹꽁이에요. 진짜요? 진짜예요. 내가 설마 뻥을 치겠습니다. 진짜 맹꽁 이렇게 부르는 거. 진짜라니까. 좀 그런 불신의 눈빛을 보내지 마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장난을 마시더라도 이런 걸로 뻥을 치겠습니까? 대국민이 하는 약속. 대국민 담화. 대국민 담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범위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특정 자연 환경들을 좀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데나 사는 친구들이 아니거든. 막 예를 들면 1급새 사면 열 먹어라든지 이런 친구들. 아, 이 물이 겁나 깨끗하구나. 얘가 살면
이번에 그 뭐냐 그 뭐 있지? 녹조라떼 4대간 거기 보면 그 무슨 이거 뭐지? 몽물몽물 아 그 이름 생각이 나네 그 좀 덩어리적인 초록색 이름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것도 일종의 지표종이에요 일종의 지표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집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군집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느냐 군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군집을 하나의 이런 서식 환경에 대해서 층상 구조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층상 구조 그러니까 어떤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다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나무 같은 게 살 거 아니야 나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층상구조 각각의 높이에 따라서 어떠한 종들이 출현을 할 거냐라는 거지 어떠한 종들이 출현을 할 거냐 출현하는 종류들 먼저 각각의 층을 한번 나눠볼게요 땅 속을 우리는 뭐라 그래? 지하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예요? 땅 속, 땅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여기를 지중층이라고 해요 지중층 땅 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노란색으로 쓸게요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좀 그러긴 한데 얘가 뭐가 있냐면 지중층이 있어 지중층 지중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 바로 위 그러니까 땅의 면적 여기를 뭐라 그래? 선태층 그치 선태층이라고 선태층 왜 선태층이냐면 선태식물들이 많이 살고 선태식물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 이끼 같은 것들이 선태식물에 속해요 그 다음에 선태층 위에는 뭐가 있어요? 초본층 그렇지 초본층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 다음은 뭐 있고? 관목층 관목층이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아교목입니다 아교목 아교목층이 있고 그 위로 이제 뭐가 있는 거야? 교목층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층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층은 땅속이에요 땅속 그래서 주로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느냐 여기는 어떤 것들 보통 지렁이나 두더지나 이런 놈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선태층 여기는 지으류 아까 여기서 봤던 지으류나 그 다음에 이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목층부터 초본층까지 이제 다 뭐야? 본격적으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인데 뭐 선태층에서 이끼도 광합성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광합성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 초본층, 풀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키 큰 나무들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알아야 돼. 어차피 초본이야 풀떼기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 관목이나 아교목, 교목으로 올라갈수록 햇빛이 강해져요. 약해져. 햇빛이 강해집니다. 즉 우리가 층상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원리는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 따라 달라져 교목 같은 경우는 빛의 세계가 강해요 약해요 이게 빛의 세계를 표시한다면 빛의 세계를 표시한다면 여기가 빛이 약하겠지 그러면서 위로 갈수록 빛이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빛의 세계가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위쪽은 주로 뭐가 형성이 되겠어 교목층 같은 경우는 주로 잎이 어떤 형태 용층 같은 경우는 잎이 어떤 형태? 양엽을 가지고 있겠지. 양엽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아래쪽은 빛이 약하잖아. 그럼 뭘 가지고 있겠어? 음엽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살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나무가 무성히 자라요. 그러니까 이파리 같은 게 많잖아. 그럼 주로 어떤 애들이 살겠어?
일단 곤충들이 살겠죠. 이파리에서 영양분 빨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딧물 이런 것도 시작해서 이러한 다양한 애들이 살 거고, 이 곤충을 먹기 위해서 또 이제 뭐가 살아? 새가 살겠지. 그리고 여러 다람쥐나 동물들이 함께 서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군집에서 층상 구조를 봤을 때는 이런 형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태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도 자라날 수 있어. 길이 있기 뿐만이 아니라 부식되면 지중층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러긴 하겠지만 요 위에 이제 낙엽같이 많이 쌓이니까 여기 뭐가 많아? 분해자들, 버섯이나 곰팡이들도 많이 등장을 하겠지. 여러 분해자들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다음 땅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호기성 세균이나 혐기성 세균 같은 것들도 여기 이제 등장을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층상 구조를 본 거고, 이걸 좀 범위를 좀 키워서, 범위를 키워서 우리 이제 뭘 볼 수가 있느냐? 수직 분포와 수평 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군집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군집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 군집의 종류는 곧 다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뒤에 가서는 이게 생태계의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왜? 군집이 다양한 그거는 왜 나타납니다? 자연 환경의 차이잖아. 자연 환경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군집의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와 이 생물적인 요소가 같이 이제 모이게 되면 그게 생태계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군집이 있다는 건 그만큼 생태계도 다양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육상 군집이에요. 육상 군집입니다. 육상 군집. 땅 이다 라는 거지. 육상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 수상 군집이 있겠죠. 수상 군집. 근데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육상 군집 같은 건 총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습도, 습도. 이 군집의 종류를 결정한 요소 중에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습도야, 습도. 그럼 일단 물이 많은 지역 뭐 있겠어요? 물과 온도 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가 있고? 삼림. 난만이 있는 삼림. 그 다음은 뭐 있어? 평지 있는 초원. 초본류가 많이 생겨날 거. 그 다음 뭐 있어? 황원이겠지, 황원. 육상군집은 이렇게. 자, 삼림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 나무. 목본류가 많을 거고, 목본류, 초원에 초본류가 많겠죠. 그치? 풀떼기. 보통 이제 초본이나 관목 등이 이제 생겨날 거고, 여기 목본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용어나 교목층이 굉장히 무성한 이런 곳들. 황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막이나 황무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상군집은 염도, 염도에 따라 좀 나눕니다. 녹아있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담수군집과 해양군집으로 또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육상군집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편이지. 왜냐면 우리는 땅에 사니까. 솔직히 수상군집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들이 많이 걸쳐 살기에는 어디? 육상이 아무래도 많지 않아. 바다 위에 이렇게 걷고 사는 거 아니죠? 바다 위를 걸어 다닙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따지면 하늘도 날고 싶지. 바다 위를 걸으면 하늘도 날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육상군집과 수상군집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겠다.
수생군집. 수생군집. 수상 말고 수생. 수생군집이에요. 알겠죠? 자, 육상군집.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하나는 수, 평, 분포라는 거고, 하나는 수, 직, 분포라는 거. 수평분포는 뭐에 따라? 위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위도에 따라 나눠요. 위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온도랑 습도가 영향을 많이 주겠죠. 온도와 습도가 영향을 줄 거고, 수직분포는 뭐? 높이에 따른 분포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뭐와 관련이 있겠어? 태양빛과 관련이 있겠죠. 태양빛이니까 온도. 수평분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평분포 우리가 보면은 총 몇 단계로? 네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고요. 총 이제 네 단계를 볼 텐데 잘 한번 칸을 쪼개봅시다. 삐뚤어졌나? 거의 알맞게 딱 들어간 것 같죠? 네. 자. 많이 했는데? 왜? 뭐? 수직분포 하셨습니까? 잘했습니다. 아, 저번에. 자, 그 다음에는 수직분포예요. 수직분포. 자, 요렇게 수직분포를 시켜볼까요? 어? 어. 아니, 기왕 높이를 좀 맞춰볼까 해서 여기랑 여기랑 높이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여기도 피라미드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냥 종망을 하자니 근데 뭔가 밋밋한 것 같아. 책이랑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그러잖아. 나만의 생각인가? 자, 수평분포와 수직분포.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여기는 저위도, 고위도예요. 저위도, 고위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강수가 많은, 강수가 많은 곳, 여기는 강수가 적은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높이에 따라서 낮은 높이, 높은 높이로 보겠습니다. 그럴 때 수평분포, 위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3, 3, 1, 1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래쪽 저위도니까 온도 높죠. 그리고 강수 많이 오, 비가 많이 와. 그럼 뭐가 형성되겠어요? 여기는 열대. 그렇지, 여기는 열대 우림이 생성됩니다. 열대 우림. 여기는 열대 초원. 여기 이제 뭐가 되겠어? 열대의 사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을 가게 되면, 중위도 지역을 간다. 그럼 여기 이제 뭐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 열대라면 여기는 온대죠, 온대. 기후대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하고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뭐, 열대, 아열대, 온대, 아한대, 한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그냥 대충인데. 나누시면. 여기는 이제 뭐야? 온대 우림이 되죠? 아니, 아니. 뭐냐? 낙엽수림이죠, 낙엽수림. 온대. 온대 우림이 어딨어, 세상에. 온대 낙엽수림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온대 초원. 여기는 뭐가 돼요? 온대 사막.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고위도로 넘어갈수록 어때? 온도가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강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뭘 만들어? 그 다음에 뭘 형성합니까? 이제 온도가 낮아. 위도 높아지니까 애초에 비도 많이 안 오고 춥잖아. 뭘 형성하겠어? 침엽수림. 그치. 여기는 이제 침엽수림을 만들게 되죠. 수분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맨 위에 뭐 툰드라라고 하는 툰드라 이런 걸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똑같은 위도상에서 높이에 따라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여기 이제 딱 온도 조건. 햇빛. 그러니까 아래쪽은 아무래도 햇빛 같은 경우 따뜻하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상록수죠, 상록수. 상록수. 1년 내내 푸르른 상록수. 그다음 그 위에는 여기는 낙엽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등산을 하게 되면 막 울긋불긋 핀 애들은 다 어디에 있어? 산 중턱쯤에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산 중턱쯤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그 다음 침엽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맨 위에는 관목님이 있어요. 관목님이라고 하는 게 키 작은 나무들, 쬐깐한 거. 이런 거 무등산 올라가더라도 무등산 중턱, 중머리째 이상으로 올라가면 나무들이 키가 커져 작아요. 키가 작아. 왜?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요. 휩니다. 이렇게 꽉꽉 휘어있고요. 바람 많이 불다 보니까. 그리고 키도 잘 안 커. 햇빛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가 중머리째 이상 올라가게 되면 키가 다 어때? 혜원이 키랑 다 비슷한 나무들이 쫙 커져있지. 혜원이가 키가 갑자기 급격히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자, 그래서 이러한 수평분, 수직분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고위로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점점 내려오겠지. 상수림이 좀 줄어들고 낙엽수, 침엽수 점점 내려올 거예요. 없어요. 상록수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여기 침엽수림 여기는 어때? 고위도잖아. 애초에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뭐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막 파초 나무 막 이런 거 있습니까? 바나나 나무 없잖아. 열대 우림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린 중위도니까 이거 사라지고 이제 온대 낙엽수림들이 쭉 내려오는 거. 여기 이제 관목님을 넘어서면 이제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뭐 관목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눈밖에 없잖아. 풀떼기가 일단 없죠.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 무등산 정도의 높이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한라산만 가서 보더라도 백두산 꼭대기가 보면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 이제 계속 조금씩 내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집은 이러한 종류들이 있어.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을 나눌 수 있고 또 이 육상군집을 수평분포, 수직분포로 보자면 이렇게 이제 등장시킬 수가 있는데 등장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군집 간에 군집 내에서는 이 생명체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 종들이 섞여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뭐가 나타날 수 있어? 군집 간에 여러 상호작용들이 있을 있겠다.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겠다. 그럼 이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일단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라는 그래프의 변화입니다. 왜 울리는 거지 자꾸? 자, 군집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일반적인 경우에 A종과 B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개체군의 밀도 생장곡선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A종, 이게 A종이고 그 다음에 이게 B종이라고 쳐볼게요. B종. 자,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자, 각각 따로 배양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상호작용의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싸운다라는 거지. 그럼 경쟁이 일어나려면, 경쟁이 일어나려면 솔직히 뭐 과학 문제를 풀어. 그럼 여러분이랑 나랑 과학 문제를 풉니다. 누가 이기겠어? 여러분이 이길까? 아무리 내가 멍청하고 헛소리를 많이 해도 문제 풀 때 내가 좀 더 잘하겠지. 인간적으로 오늘 같은 시험 점수는 내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 경쟁이 돼야 안 돼?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프리미어리그 뛰는 선수들이 11명 서고 동네 초딩들 11명이 같이 경기를 해. 싸움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경쟁이라고 하는 건 둘이 뭐가 맞아야 경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일어나는 게 경쟁이겠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래야 경쟁도 하는 거지.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서로 싸워. 그럼 둘 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치, 둘 다 아픈 거지. 둘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까의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다 옮겨놓고 본다면 경쟁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경쟁은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 A종, B종이 약간 단독 배양식이 이렇게 됐잖아. 그치? 단독 배양식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일단 A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아까보다 어때? 줄었어. 높여는 줄었죠. B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이게 B종입니다.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리지. 경쟁에서 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이렇게 경쟁했는데 A가 이겼어, B가 이겼어. A가 이겼잖아. 그럼 A가 더 힘이 세다는 거지. 경쟁에서 이겼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 거.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뭐야? A는 이익 봐서 손해 봤어. 손해. A는 손해 봤죠. B는 어떻게 됐어? 이익 봐서 손해 봤어. 그치? 둘 다 손해 봤지. 근데 경쟁을 하게 되면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 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뭐야? 경쟁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아예 한 종이랑 싹 다 사라져버리는 거. 물론 A 종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B를 이겨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다시 원래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예 싹쓸이를 시켜버리는 거지. A는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경쟁을 하다 보니까 A는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아예 밀어내 버리면 단독 배양할 때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올라갈 테고 B종은 확 떨어져 버린다. 사라지면 A는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하게 되고 B는 끝장나버려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경쟁.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서라는 게 있어요. 분서가 있어요. 분서는 무슨 의미냐? 나눈다라는 거야. 나눈다. 분서는 나눠요. 나눠. 그럼 분서라는 거 결국엔 뭐야? 이것도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밀어내진 않아요. 한 개를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식지를 나눈다던가 서식지나 먹이를 나눈다라는 거지. 서식지 분서, 먹이 분서 등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나무에서도 각 층마다 새들이 따로 산다던가
강의를 때 뭐 가장자리로 누가 살고 안쪽으로 누가 살고 이렇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먹이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 이런 게 뭐다? 분서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분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살잖아. 그러면 혼자 살 때보다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혼자 살 때보다 안 좋지. 아니, 방을 쓰는데 나 혼자 방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쓰는 게 편해? 친구랑 같이 쓰는 게 편합니까? 혼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두 마리가 살고 있죠? 두 명이 살고 있죠? 그런데 남자의 둘이 이렇게 전화를 와가지고 같이 이제 수업을 들어요. 아, 싫어요. 그치. 근데 할 수 없이 수업을 들어야 돼. 막 패서 쫓아내든가. 근데 같이 살기로 했어.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A종. B종이 있을 때 A랑 B랑 같이 살다 보니 아무래도 원래보다는 좀 줄어드는 거야. 원래보다는 이제 둘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다가 이제 경쟁이 이기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쫙 치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A도 손해고 그 다음에 B도 손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분서 같은 거 계속 같이 삽니다. 여기 B가 끝나고 나면 A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피곤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니까 아무래도 말도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고 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게 뭐다? 분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공생이 있어. 공생 그리고 기생이 있습니다. 공생과 기생. 공생 기생은 뭐냐? 공생은 뭐냐? 함께 산다라는 거고 기생이라고 하는 건 얹혀 산다라는 개념이지. 얹혀 산다. 함께 살거나 얹혀 살거나.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풍습인데 이거는 생태적 지위가 다릅니다. 생태적 지위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느냐? 공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상리 공생이 있고 상리 공생이 있고 그 다음에 편리 공생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생이 있어. 기생. 상리 공생은 둘 다 이익 보는 게 상리 공생. 편리 공생은 한쪽만 이익. 기생은 A 손에 B 이익. 이렇게. 그럴 때 손해 보는 A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숙주라고 했어. 숙주라고 합니다. 피해 보는 쪽을 우리가 숙주라고 해요. 얘가 이제 기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자, 공생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리공생이다. 편리공생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상리공생 A종도 이렇게 되고요. A종도 이렇게 되고 B종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편리공생.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어떻게 되냐? 상리공생. A는 따로 이익이나 손해가, A는 B의 이익을 보죠, 이렇게. A종은 이렇게 손해를, 이익을 보게 되는데, B종은 그냥 별 차이 없어. 이게 상리공생.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근데 B는 변화가 없고 여기는 A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B도 올라가고 아까 분산은 어땠어요? A도 약간 내려가고 B도 약간 내려가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B만 D에 떨어졌죠.
여기는 A는 올라갔고 B는 그냥 평이하고 이게 상리공생. 자, 적어둘까요? 여기는 상리공생, 여기는 편리공생.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생은 어떻게 되냐? 기생, 기생은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 A종이 숙, B종이 숙주고 A종이 기생하는 애라고 쳐봐. 자, A종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 이제 B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손해를 보죠. 이때 A가 뭐고 얘가 뭐가 되고 기생하는 놈이고 B가 뭐가 돼요? 숙주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둘 다 손해는 분서, 둘 다 이익은 상리공생. 한쪽이 한쪽 변화 없으면 편리공생. 둘 다 한쪽 올라가고 한쪽 내려가면 이거는 기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다른 애들이야. 서로 다른 애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 포식이와 피식이 있겠죠. 포식이와 피식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왜 피식일까? 왜 잡아먹기는 피식이라고 할까? 포식자가 먹으면서 피식피식 웃어서 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여기도 생태적 지위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당연히 생태적 지위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죠. 같은 동족끼리 적어놓고 이러면 피곤한 거니까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당연히 다르며, 생태적 지위는 당연히 다르며,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 기존의 그래프와는 완전 다른 그래프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때 빨강이가 누구고? 피식자고. 파랑이가 누구예요? 포식자가 되는 거지. 이게 뭐다? 포식과 피식 관계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각각 이제 어떠한 친구들이 있느냐? 뭐 경쟁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경쟁하는 친구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뭐 이렇게 이끼류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돌말도 그렇고, 여기 뭐 다양해서 경쟁하게 되고, 군사 같은 경우는 뭐 은어와 갈변이 뭐 이런 친구들, 그다음 뭐 여러 이제 새 종류들도 이제 분설을 하게 되고. 공생 같은 경우, 상리공생은 예를 들어 이제 뭐 콩과식물이랑 뿌리옥 박테리아라거나 혹은 뭐 말미잘이랑 뭐 흰동가리, 흰동가리. 그 다음에 뭐 악어와 악어새 이런 것들이 있죠. 편리공생은 뭐 빨판상어랑 뭐 고래상어, 고래상어 배에 이제 들러붙잖아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뭐 혹등고래랑 따개비 이런 것들이 있고, 기생은 사람이랑 기생충. 그다음 뭐 이렇게 조금 이게 기생이라고 하긴 좀 약간 애매한데, 그 사마귀 몸 같은 게 이제 그 기생 벌들이 있어. 벌집을 짓는 벌이 아니라 몸에다가 알을 까버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군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해 나갑니다. 변화해 나가요. 뭐 왜? 지우지 말라고요. 지우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 그물만 지워? 여기까지만 지울고 여기까지. 거의 뭐 이거 찍어놨으니까. 어, 그래. 저번에 여기까지 했잖아. 그러긴 했어. 어, 그럼 됐네.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네. 네. 여기까지 지워도 되잖아. 네. 여기 했잖아. 또 방금도 했네. 저 그림 모델도 끝나고 일도 긴도 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지우고, 마지막으로 군집은 뭐한다? 변이하더라라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데, 이게 1, 2년 내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몇백 년에 걸쳐서 변합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변이에요. 자, 군집의
변이 분집의 천이라고 해. 분집의 천이. 분집이 변해가는 걸 천이라고 합니다. 분집의 천이. 분집의 천이. 천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변해가는 게 물 많은 데서 변이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맨 땅에서 변이가 일어나느냐. 건생천이와 습생천이라는 게 있고, 또 천이의 단계에 따라서 1차 천이랑 2차 천이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차 천이. 1차 천이는 진짜 뭐냐면 그냥 맨 땅에 헤딩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군집이 형성되는 게 1차 천이입니다. 왜? 뭐? 그래요. 1차 천이. 그래서 먼저 건생천이에 대해서. 건생천이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화산대지로부터 시작합니다. 화산대지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화산대지가 만들어지면, 화산폭발해서 이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화산대지를 맨 처음에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누구냐면 지의류와 이끼류입니다. 지의류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끼류가 생겨요. 그 다음 정복자들은 누구냐면 초본류가 들어. 그럼 그 초본류를 따라 이제 그 뒤에 들어오는 건 키 작은 나무들이 들어오겠지. 뭐 들어옵니까? 관목림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목들이 들어오는데, 교목이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오는 교목 맨 처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양수림이 들어옵니다. 양수가 먼저 들어오죠. 햇빛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키 큰 나무들이 등장하면서 다음은 호남이. 그리고 결국 뭘로 바뀌냐면 음수림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극상이라고 해요. 극상.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이 음수림이 극상에 이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끔 이제 불이 날 때가 있어. 활활 타오를 때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습생천이야. 습생천.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가 될 게 있기 때문에 습생천이는 뭐부터 출발하냐? 호수야, 호수. 근데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는, 영양가 전혀 없는 빈 영양호. 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빈 영양호. 그러니까 맨 처음 아무것도 없는 빈 영양호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물 웅덩이. 여기에 이제 뭐가? 여러 유기물들이 뭐 조류 생기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 부영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끈적끈적해지면서 여러 유기물이 쌓여가거든요. 사체도 모이고 막 여러 이제 고사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습원을 형성하지. 그리고 이 습원이 형성이 되면 그 위로 뭐가 쌓이냐면 토양들이 쌓이면서 채워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초본류를 만들면서 또 이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음수림만 만들어서 다 끝나버리겠네? 모든 땅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음수림이겠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되냐? 1차 천이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차 천이가 일어나. 2차 천이는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뒤에 표현된 게 산불이야. 산불. 불이야. 산불이 일어납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담배에 떨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번개쳐가지고 낙뢰에 의해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뜨겁잖아. 비 온 뒤에 물방울 들이면 맺히죠. 이 물방울에 프리즘 분광기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빛을 모아. 우리 돋보기 있지. 볼륨이 모으면 불타잖아.
그런 식으로 물방울들이 있으면서 물방울 빛을 먹어서 나무를 태워버린 경우가 있어. 자연적으로도 화재는 일어납니다. 산을 태워. 그럼 이 음수림, 극상에 있던 음수림이 불에 타잖아. 그럼 어디로 가? 재를 남기면서 탑니다. 그럼 이게 다 탔으니까 이제 많은 유기물들을 형성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 가가지고 어디서부터 다 타고 나면 초본류부터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불에 탔을 때 제일 먼저 이 땅을 정복해간 게 누구냐면 쑥이야. 쑥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불에 타고 나면 쑥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불탄산 가면 우리가 이제 그 나물들 있잖아. 고사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BGM 보통 불탄산 가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배낭 하나씩 내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올라가시는 게 그런 일 때문이죠. 지금도 채취하면 다 잡혀갑니다. 점유물 이탈죄. 점유물 이탈죄는 뭐 이렇게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군집의 천이 계속 군집의 형태는 바뀌어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 자, 천이가 진행이 될수록 어떠한 것들이 변하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생물의 개체 수는 어떻게 될까? 군집이 천이가 진행됐어. 개체 수는 점점 증가해가겠죠. 그치. 두 번째, 생산량.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영양 생산량. 그치,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 일정해져. 극상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딱 일정 유지가 돼. 세 번째, 생물량. 생물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이것도 증가하다가 이제 일정해져.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왜 그러면 여기 양수림에서 호남님이 됐는데 왜 마지막에 음수림만 나타나게 될까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수림이 이렇게 있어요. 양수림이 이렇게 등장을 할 때 여기 이제 누가 찾아와? 양수림이 씨를 뿌려서 이것도 있을 거고 음수림 씨도 이렇게 자라나겠지. 그치? 그러면 밑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 쬐끔 들어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누구만 커? 음수림만 뒤지게 큰단 말이야. 음수들.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이사이로 이제 누가? 음수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서 호남님이 형성이 돼요. 그럼 얘도 씨를 뿌리고 얘도 씨를 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의 묘목, 음수의 묘목 이렇게 자라나면 또 양수는 다 죽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늙은 나무들 다 없어지고 나면 다 쓰러지고 그럼 이제 뭐만 남겠어? 음수들만 쭉 자라가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그래서 처음엔 양수림이었다가 호남님으로 바뀌고 이게 전부 이제 음수로 바뀌게 되더라. 이런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집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